라지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랑 큰 변동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어제 드디어 나스티큐가 양전이 된건 아니에요. 제가 볼때 이제 추세적으로 완전히 반등했다, 이건 아닌데, 예, 드디어 예, 며칠, 5거래일 만인가요? 예, 5일 연속 하락하고, 이제 10분봉상, 예, 여기 10분봉입니다. 여기서 이제 C라인. C라인과 법로선을 이렇게 뚫어 올렸죠. 뚫어 올렸다가, 근데 항상 부딪혀요. 이렇게 부딪혀서 다시 뚫어 올리고, 이렇게 밀집 상태. 이 꽈배기 꼬듯이 꼬는 거죠. 이렇게 꼬이다가 지금 프리장 시작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나쁜 신호는 아니고요. 일봉상 이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그러나 뭐 이게 이렇게 간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또 밀리겠죠. 밀렸다가. 대신 밀려도 이제 예, 좀 지지가 가능한 구간. 지금까지는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거는 각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배 같은 경우들, 뭐 배를 타보진 않았겠지만, 뭐큰 차도 그렇겠죠. 덤프트럭, 엄청나게 큰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이게 커브 틀 때, 한 번에 이렇게 딱못 꺾을 거잖아요.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이렇게 밀리겠죠. 이쪽으로. 똑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면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닥 쪽 횡보, 이렇게 가는 구간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그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멤버십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요소 하나가 어제 이제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금리 밴드, 국채 밴드죠. 국채 금리 밴드를 과거에 마이너스 0.1에서 0.1을 썼는데 지금은 0, 마이너스 0.5에서 0.5로 확대를 시켰다고 보는 거죠. 근데 금리를 실제 인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예, 이제 폭이 넓어졌다는 건 금리를 내년이라도 변경할 거 아니냐, 이런 준비 기간으로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엔캐리 자금. 대표적으로 미국은, 미국도 지금은 아니죠. 예, 제로금리 국가에서 미국은 벗어났어요, 이제. 그런데 일본은 아직 제로금리 국가죠. 이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해외로 막 투자가 돼 있단 말이죠. 미국, 일본 안에 있지 않고. 해외로 다 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그럼 돈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게 이제 무서운, 변동을 줄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증시 하나하나 요소에 다 신경 쓰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뭐만 보시냐? 네. 뭐 실업률을 보셔라.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제가. 실업률 언제 올라갈지 압니까?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야, 뭐, 어느 정도 올라야, 예, 경기가 더 이상 좋지 않으니까, 연준이 멈추겠다. 이런 건 이제 중요한 시기도 아닙니다. 연준이 원하는 건 제가 볼때 그냥 딱 강달러입니다. 계속 달러 가치, 예, 유지해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확못 잡더라도, 예, 더 이상 안 일어나게 요번에 불 끌려고 하는 것 같고, 자, 그게 계속되면 침체는 어쩔 수 없어요. 침체가 강한 침체냐, 아니면 위기냐죠. 위기가 발생하냐. 금융적인 위기가 발생하냐. 아니면 약침체냐. 물론 약침체가 제일 좋습니다. 예, 이걸로 갈 확률이 지금은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지금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수 흐름에 맞서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서 매수매도 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 예, 시청자님들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딱 걸어놓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0분 봉상 이렇게 보면요. 네, C라인하고 검노선 말씀드렸죠. 11월 30일 정도에, 자, 이렇게 해서 못 뚫어요. 이 C라인을 계속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못 뚫고 오다가 여기 밑에 닿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뚫으러 올라가죠. 그래서 검노선 뚫고, 그다음에 C라인 뚫고. 그런 다음에 바로 못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해서 슈팅이 나왔죠. 근데 이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잘 매수해야 될 상태고, 12월 20일 날, 그때도 이제 바닥 닿고, 내려가던 주가가 이제, 검노선과 여기 C라인을 한번 뚫었어요. 한번 뚫었는데, 결국은 다시 밀려왔죠. 이렇게 뚫었거든요. 아, 다시 밀려왔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전조 증상.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무조건 반등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기간 때문에 여기를 참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참아오는 거고요. 자, 일봉상 그럼 어떻게 됐나요? 어제 예, 반등.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서 양봉이 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음봉에서 양봉으로 이제 전환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이전에도 보시면 자, 음봉 내려왔다가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양봉이 됐는데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간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 또는 올라갔다 내려가든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또 내려꽂든 근데 여기서 밑으로 바로 가는 건 안 좋습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고요. 이건 올라갔다 반등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랐다가 가는 게 흐름상은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예, 또 음봉 뜨고 나오는 것보단 낫다. 지금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아랫꼬리 달았죠?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위로 좀 밀고 올라가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러면 저점이 이전에 16.3인데 여길 안 가는 게 좋죠. 여길 가버리면 이 밑으로 뚫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락세가 더 강해지는 거고 여기까지 안 가고 이쯤에서 뭐 17.5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그냥 반등을 해주면 훨씬 좋은 그림. 그래도 단기 반등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여기 주봉상 28까지 다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까지 갔다가 못 가고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럼 요번에 갈 때는 24를 뚫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뚫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올라갈 때 매도하시고,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셔서 예수금도 마련하시고, 아래쪽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계속 횡보 매매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90분 봉상 왔죠? 네. 요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부터 제가 반등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하락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동면에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냥. 예,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왔고 지금 10분 봉상에서도 자, 이렇게 깊으면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도 그냥 바로 밀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웠죠? 예, 어느 정도 각도가 하락 각도가 줄었단 말이죠.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훨씬 적어졌잖아요, 경사면이. 그래서 이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채비가 된 거니까, 만약에 하락, 추가 하락하더라도, 뭐 방법 없습니다, 사실은 주식에서. 기다려야죠. 그러려면 너무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18.3. 이 아래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18.2니까, 자, 18.3인데, 사실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18.3에 사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산다.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예, 여기 17.3, 그 다음에 16.3. 이 정도 1달러 라인 아래로 이렇게 거십시오. 그래서 LOC 매매는, 예, 오늘은 또표안 보여드릴 건데, 이유는 그겁니다. 예, 17.3, 18, 16.3에 그냥 걸어두시고, 근데 딱 점삼에만 걸면 매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17.5, 17.4, 17.3 이렇게 나눠서 걸고요. 16.5, 16.4, 16.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구간을 0.1로 나눠서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냥 걸어두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은 지금보단 작년이죠. 2021년 5월 4일에 그땐 크게 사실 인플레 걱정 안 해. 때거든요. 설마 하던 때인데 그때부터 벌써 인플레 얘기를 했었어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고 경제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인플레가 올수 있다. 그러니까 대가들은 뭔가 다른 거죠. 우리가 그때 추가 상승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분은 벌써 인플레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인플레 시대의 투자법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저 또한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인플레는 아니었으니까. 예. 물론 인플레가 있긴 있었죠. 물가가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거의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데 그렇다고 살인적인 인플레, 뭐 7, 8%의 금리가 적용되고 물가 상승률 그 정도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신에게 투자하고 훌륭한 주식을 사라. 자,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TQ가 좋은 주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이 TQ한테, 빅테크들한테 좋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주식 등 위험자산서 자금 이탈하잖아요. 개인도 아, 이럴 거면 은행에 넣겠다. 예금 넣어도 5% 나오는데. 자, 이런 생각하시면 투자자로서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신 거지 주식 투자자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쌀때더사 모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여유 자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있는 돈을 뭐든지 여기다 넣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죠. 다시. 예, 지난달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더니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투자자라기보다는 그냥 투기꾼입니다, 투기꾼. 네. 잠깐 들어왔다가, 기관도 그렇죠. 그러나 얘들이 그렇게만 투자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장기 투자하는 거 있죠. 외국인도 장기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기관도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개다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하고, 예, 이렇게 단기 투자도 하고. 그래서 매매를 투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실 거죠. 내가 전체 자산의 몇 프로를 투자를 할 거고 몇 프로를 매매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지금 20%만 하고 있고요. 80%는 매매. 거기다가 현금 만들어 두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업 전망, 지금은 기업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기 전망이 우선 중요하죠. 그래서 앞을 보셔야 되는데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은행 뉴스에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대기업 대출 절반 이상이 4%의 고금리. 8월부터 돈맥 경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불안하시죠? 야, 큰일 났다. 대기업이.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현금 여력 아직 많아요. 어떤 대기업이 현금 여력이 없는 겁니까? 경영이 좋지 않은 대기업이.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이제 예, 꼬리표를 나눠야 될 때인 거예요. 좋은 녀석, 나쁜 녀석. 그래서 나쁜 녀석은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더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대기업 은행 대출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예, 왜 증가하고 있냐? 회사채 금리급 등에 이제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사질 않으니까 회사채 발행할 바에는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기업은 빌리고 자영업자는 갚고. 거꾸로 생각하면 자영업자들이 요새 장사가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갚습니까? 오히려 힘드니까 갚는 거예요. 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근데 대기업은 왜 빌릴까요? 감당이 가능하잖아요. 예, 지금 내가 매출을 잘 일으키고 좀 줄더라도 감당 가능한 구간만큼 빌리지 대기업이 무리하게 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빌리는 회사들은 어려운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네이버가 이 포시마크라는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이 어려운 시국에 얼마입니까? 예, 2조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왜 미국판 당근마켓을 사들이냐? 이거 투자자한테 위험한 거 아니냐 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여러분, 이게, 포시마크 제가 주가를 봤더니, 이거 상장할 때 100달러가 넘었거든요? 지금 한 17달러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7분의 1싼 가격입니다. 오히려 더 비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조 하는 거를 2조에 샀으면 잘한 거죠? 근데 네이버가 과연 이거를 인수하고 현금 여력이 없을 정도로 인수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 자이언트 스텝 지분을 절반 매각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 자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유리할까? 그걸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때 지금은 대기업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빅테크도 사실 걱정은 없죠. 예, 매출이 줄어든다고 미국 빅테크가 바로 무너질 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자, 46입니다. 지금 12월 16일자로 46이 찍혔는데 여러분, 코로나 전에 이게 한 50쯤 됐어요. 50쯤 됐고,
그 다음에 저점이 한 47, 8.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점 때 들어왔죠? 그러면 한 45. 코로나 때는 뭐 완전히 이 아래도 갔었지만 점점점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40에서 45 사이면 거의 침체권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업 재고는요, 늘어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월가의 예상치가 하회되고 지금 재고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물론 아마존이나 이런 생필품 업체들은 당장 안 팔리니까 재고가 엄청 늘어나죠. 근데 그게 안 팔릴 거냐? 조금씩은 다 팔리겠죠. 얘들이 새로 수입이나 생산을 줄이겠죠. 아마존은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고량을 지금 요번 기회에 많이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이 경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겪을 거다. 버블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한번 겪고 지나가야 되는 이 정리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럼 이게 경착륙, 연착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정리 안 되고 그냥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럼 이건 시스템적 위기잖아요. 이거는 못 피해 갑니다. 그러나 이게 슬금슬금슬금 알려진 위기잖아요. 이게 몰랐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위기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도 인플레도 아닌 침체 우려잖아요. 경기 위기가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천천히만 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 연방 기금 실효금리, 이게 이제 연방 금리죠. 그랬을 때, 자, 폴 볼커, 연준 의장 나오는 항상 그때입니다. 그때가 여기 보시면 20%까지 올렸죠. 22.5%까지도 올렸어요. 야, 이거 어마무시한데? 이런 엄청난 시국에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재밌게도 20%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거든요. 7.5까지 내렸는데, 그때 주가가 횡보하다가 올렸거든요, 다시. 인플레가 살아난다 해서 올렸는데도, 어때요?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예, 재밌죠? 예, 금리 올리면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움직임이 전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예측하거나 예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갔죠. 주가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침체분을 많이 반영해서 버블을 꺼트렸고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상황이 또 어땠냐? 이게 1980년대 즈음이잖아요. 1979년도에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전쟁 시기였어요. 그리고 1980년도죠? 80년도 9월인가? 예, 그때쯤 또 이란 이라크 전쟁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춰볼 때또 다르기도 하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기보다 오늘 하루하루에 그냥 충실하시면 저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조금씩 드리는데 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2일 전에, 2일 전이죠. 여기 이제 포스코 엠텍 반등, 그다음에 제주은행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려요. 보고서 참고하셔라. 매수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일까요? 네, 매수하시는 건 투자자분들이잖아요. 제가 주식 리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 흐름이 있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은 어떻게 됐냐? 요 이틀 전에 여기 알려드렸죠. 이제 8% 정도 올랐을 때. 사실 이건 이전에도 밴드에서는 알려드렸는데, 요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잘 보실 수만 있으면, 자, 이게 올라가는 차트냐? 자, 이렇게 눌렸잖아요. 눌려갖고, C라인. 요게 C라인이죠? 예, 지지받고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때 사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그럼 이때 사셨으면, 네. 오늘까지 한35%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샀는데 못 올라간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 요런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선 제주은행을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S밴드 갈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 여기 닿았거든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선 꺾여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닿았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했고, 자,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꺾이고 내려올 때 검도선 내려오니까 여기서 또 추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엠텍도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다가 장기 M9 걸리고 S밴드 걸렸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100%는 아니더라도 7, 80%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자, 이걸 하는 게 주식 공부하고 주식 훈련하는 겁니다. 종목 갖고 사갖고 오래 가는 게 지금은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TQ도 어때요? 위쪽에서 매도해야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시 재매수해야죠.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여기서 눌려서 어떻습니까? 21이평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죠. 그래서 저는 내려올 때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하는 걸 확인하려고 일부 들어갔어요. 일부 추매를 했고 더 눌려서 여기서 하단에서 추매를 또 했죠.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수익권이거든요. 예, 수익권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샀습니다. 이유는 요거가 남아있잖아요. 장기 M밴드하고 S밴드 여기 남아있으니까 그냥 내가 활용하는 차트를 믿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떨어진다면 손절을 해야죠. 예, 그래서 자동 매도 걸고 가는 거고요. 근데 우선은, 예, 이 정도면 가볼 만하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TQ 투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모아 가셔야 돼요. 모아 가시고 대신에 어떤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하게 모으지 마시라는 거죠. 무리하게 해서 내가 돈이 옴짝달싹 못할 정도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투자자에게 좋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매수를 하시고 올라갔을 때 수익 내시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신다면 분명 하락기에도 방법은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발은 좋은데 끝은 봐야겠죠? 그래도 잘 올라가길 기원하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